나는 세상을 둘러보아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세파와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상처를 받고 내가 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오지 않았나 고백하게 됩니다.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먼저 예배하기 전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살피기 원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살펴주시사 내 안에 주님께서 가득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나를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심을 받게 하시사 정말 오늘도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자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거듭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.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더욱더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만 주님 안에서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.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.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. 잘 오셨습니다. 네,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손도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따뜻함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심을 서로가 눈을 통하여 교환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껴보시면 두려워도 보이지 않고 주님 계시네 나를
Thank you.
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?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.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곳에 올 수 있게끔 상황을 몰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. 내 마음에 정말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가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. 또한 이도저도 아닌 갈 곳이 없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,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귀한 안식과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, 오늘도요 저 밝은 해가 비치는 저 밖을 바라보시지만 나는 많이 춥습니다. 하지만 이 안에서 저 밖을 바라보시면서도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마음속에 느끼시면서 그 푸근함에 한번 안기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왔습니다. 고백하시기 바랍니다.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.